파이낸셜 뉴스 4월 25일자 기사예요. 윤 키시다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해야 미 고위 관리 적극 추천이라는 기사입니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화해를 하고 관계 개선이 좋으니까 미국에는 유익이겠죠. 한일 관계가 삐걱거릴 때는 미국이 가장 곤혹스러웠는데. 오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수상 자격 있어 라는 기사입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역사적 문제와 각국 이해를 관계자와 정치 세력 극복,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야가 얼마나 반대를 했나요? 한일 양국 지도자들의 결단 놀라워. 어려움 속에도 한일 관계 개선을 이끌어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해야 한다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이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죠. 이건 도저히 화해가 될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야당과 국민의 그 엄청난 반대도 무릅쓰고 한일 관계 개선을 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80% 이상이고 또 아베 같으면 또안 됐을 거예요. 기시다 후미오가 또이 한국하고 또 맞아서 이게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고 보는 거죠. 역사 문제를 비롯해 내부 반발 등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결단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이끈 것은 놀라운 성과라는 것입니다. 캠벨 부장관은 24일 현지 시각 워싱턴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대담에서 지난해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의의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끈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역사적 문제와 각국 이해 관계자와 정치 세력을 극복한 한일 양국 지도자들의 결단은 놀라웠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참윤 대통령이 많은 양보와 야당과 국민의 거센 비난을 무릅쓰고 참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이나 야당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죠. 한일 관계 이렇게 계속 이런 상태로는 미뤄가서 안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제일 먼저 임기 당선되고 난 다음에 한일 문제를 먼저 개선에 앞장섰는데 그때 당시는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참 입지가 좁아지고 힘들었지만 지금 보면은 가깝고도 먼 일본이라 하지만은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일본도 많은 흑자를 봤어요. 일제 관광은 물론이고 일본산 모든 수입 구매 불매 운동을 하고 온 국민이 일본 여행은 물론이고 그랬는데 지금 그 풀고 나니까 일본이 제일 지금 한일 관계 개선에서 제일 지금 흑자를 보는 건 일본이에요. 일본이 난데없이 관광객이 몰려와 가지고 일본 경제 0.5%에서 2.3% 2.5% 3%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은 관광객 수입이었대요. 근데 그중에서도 일본 관광객의 1위가 한국이네요. 가서 명품이니 뭐니 막 쇼핑하고 엄청난 그 관광객의 1위를 한국인이 차지해서 다 싹쓸이하고 그러고 오니까는 일본 경제 살려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렇게 큰 일본의 혜택을 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이런 문제로 했던 것들이 좀 풀어지는 정도지. 일본은 별로 양보가 없었던 것은 좀 섭섭한 일이죠. 그 대신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윤 정부가 엄청난 야당과 국민의 공격을 받았죠.
한일 관계에서는 그동안에 껄끄러웠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관광으로 몰려 일본은 관광 수입으로 흑자로 돌아서고 많은 이득을 봤어요. 일본어 경제 살린 관광객 중에 1위가 한국인이었다는 것을 이걸 입증하죠. 그런데 아직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강제징용, 2차 대전 전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양보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야당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했으면 일본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인 한국 양보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는데 좀 국민으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편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 더 한일 관계가 더 개선되고 더 발전해서 더 좋은 관계로 서로 양국이 서로 좋은 관계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파이낸셜 뉴스 4월 25일자 기사. 윤 기시다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해야 미 고위 관계 적극 추천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